네, 오늘은 대구 태평로 입지 분석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에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 7월 31일까지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죠. 다음 달부터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약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분석 영상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 전에 제가 대구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입지가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목에 나와 있듯이 태평로죠. 태평로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대구가 우리 도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도심이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서대구, 동대구 같은 부도심, 성장 거점 도시들이 보완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져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구분을 도심, 부도심, 성장 유도 거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도심은 우리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중구를 포함한 지역적으로는 중심이죠. 중구를 포함한 북구 일부 그리고 또뭐 남구 일부 정도가 될 것이고요. 부도심에는 칠곡 성서 그리고 동대구 현풍 이렇게 있고요. 성장 유도 거점에는 서대구 화원 수성 그리고 안심 블록검단 이렇게 있습니다. 포인트만 잠깐 보면 칠곡은 도남지구가 있고요. 성서는 우리 산업단지가 있죠. 그리고 동대구는 KTX, 그리고 현풍에는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는 서대구 KTX 역사, 그리고 달서 황월에는 월배, 그리고 뭐 수목원 등이 있고요. 수성에는 우리 수성 의료 알파시티, 그리고 대구 대공원이 있죠. 그리고 안심에는 혁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검단에는 이제 공항 후적지 그리고 워터폴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주목할 지역은 바로 도심이죠. 도심에서 활용 가능 자원으로 광역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광역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읍성복원, 삼성 창조 캠퍼스, 그리고 근대 문화, 그리고 문화라는 이 키워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심 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를 좀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뭐 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조금씩 줄고 있는데 여기서 근데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대구가 그 미래 인구 계획으로 275만을 잡고 있는데 도심에는 34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인구가 얼마죠? 한 7만 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34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구를 좀더 발전시키고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주 인구를 더 늘리겠다는 뜻이고, 중구를 포함한 도심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 사이클로 봐서도 처음에 도시가 생기고 인구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는 도시의 중심인 도심에서 더 이상 이제 많은 인구가 살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밖으로 퍼뜨리려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뭐 수성구라든지 성서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인구를 분산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살기가 좋도록 지하철 같은 것들도 놔주고 버스 노선도 늘리고 학교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퍼져서 살기 좋도록. 그래서 일은 도심에 나와서 하고 이제 퇴근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직주 분리가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가 다시 이제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도심으로 모이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직주 근접이 이제
완성이 되는 이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심의 인구를 다시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늘리려고 하는 이 도심을 어떤 식으로 대구시가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관광 문화, 그리고 광역 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들 있죠. 이게 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예술, 역사, 문화, 그리고 문화, 역사, 문화, 관광, 이런 식으로 도심을 단순히 그냥 중심지가 아닌 역사, 관광, 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구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밑에 그림을 보면 광역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분홍색이 대부분이 이제 중구 지역이고요. 그리고 위쪽이 북구의 일부 지역이고 아래쪽이 남구 일부 지역이겠죠. 그래서 여기 뭐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경상감염공원 복원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광역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빨간색 점선 부분이 태평로 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태평로 안에는 대구역을 품고 있습니다. 태평로가. 그리고 여기 이 주황색 음영 표시된 이 지역이 중구 지역이고, 아까 도심으로 표시된 지역은 좀더 이렇게 북구 쪽으로 가고, 좀 아래쪽으로는 또 남구를 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우선 여기서 제가 아까 광역이라는 키워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이란 뜻이 시와 시를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근처에 어떤 도시들이 있죠? 뭐 쉽게는, 가깝게는 구미나 경산, 뭐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구미랑 경산에서 뭐 서로 왕래가 뭐 있긴 하지만 이거를 좀더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할수 있도록 만든 철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구광역철도죠. 대구 진입하고서는 경부선과 지금 노선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역을 통과하게 되죠. 이 의미는 그러니까 대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을 유동인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로 인해서 구미와 경산에 있는 인구들이 그 대구에 좀더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말고 다른 시의 이제 인구들이 대구역에 내려서 뭐할게 없으면 또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역을 내려서 대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읍성 복원의 그 길을 투어를 할수 있게 이제 그 역사 관광 코스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더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경상감염공원이 있습니다. 경상감염공원 있고 여기가 이제 읍성이죠. 예전에 여기가 읍성이었고 요 주변으로 해서 성을 보호하는 길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동쪽의 동성로, 그리고 서쪽의 서성로, 북쪽의 북성로, 남쪽의 남성로겠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를 이렇게 타고 와서 대구역에 내려서 건너서 바로 이 읍성 주변으로 해서 토성 복원 작업이 시행되고 이 도로도 이렇게 걷기 좋도록 이렇게 복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 코스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 인구를 더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서쪽으로 더 가면 달성공원 있죠. 달성공원도 이제 동물원이 저쪽
대구 대공원으로 이제 이관을 하면서 여기는 좀더 공원의 형태로 다시 여기도 물론 달성 토성을 또 복원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정 억압길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북쪽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이 철도를 타고 오면서부터 양쪽에 45층, 49층 된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늘어서 있고 여기서 대구역에 내려서 관광 코스로 이렇게 쭉 돌고 달성공원까지도 볼수 있는 이런 관광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 광역이라는 의미 그리고 역사 문화라는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 문제점을 유동인구로 보완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를 우린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로 일대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빨간 점선이 태평로고 제가 위쪽을 좀더 포커스를 좀더 맞춰봤는데요. 아까 도심에서도 북쪽으로는 창조 캠퍼스 라인까지도 간다고 돼 있었죠. 이게 북쪽에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기 좋다고 알고 있는 침산동이죠. 침산동에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까지 여기가 도심이 미치는 구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평로 일대만 봤을 때는 태평로 일대에 들어오는 이 아파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유동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그런 활력을 띠는 그런 곳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삼성 창조 캠퍼스도 물론 있지만 여기 축구장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마트 그리고 롯데마트를 끼고 있는 침산동의 인프라까지 누리기가 편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태평로 라인 좌우에 들어오는 이 아파트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